브라질 한인 축구계에 또다시 큰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012년 4월 22일 봉해지로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드림축구팀 창단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창단된 드림축구팀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힘을 실어 교민사회에 또다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체육회 안영식 협회장과 신영석 고문, 한병돈 축구협회장과 각 동호회에서 참여해 많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교민사회는 스포츠 전성기를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인들을 하나로 묶는 체육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민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겨냥한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개선책으로 남아있습니다. 드림축구팀의 창단을 축하하며 더욱 성숙된 축구인들의 단합과 건강 유지를 기원합니다.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세.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축구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되는 김양명입니다. 저희 드림축구 동호회는 교포사회와 축구를 통한 친목 및 화합을 목적을 두고 교민 여러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민 여러분 및 각 팀 축구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창단식에 참여해 주신 대한축구협회 제브라질 체육회 회장님 및 축구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각 팀 동호회 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드림팀 축구팀 총무를 맡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그 22명으로 구성됐고요. 저희 축구팀 축구장은 샬레스 깜포 그 구디어 타이어 회사에 있는 그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축구인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교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팀 감독 전장호고요. 안녕하세요. 드림팀은 뭐랄까 젊은 사람들 늘 위주로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고문으로 해서 열심히 차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 좋고 몸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뭐 서로 싸우지 않고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는. 근데 이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열심히 뛰는 운동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림 축구팀이 창단식을 가진 곳에요. 체육인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은영 전 골프협회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제 갔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 오늘 축구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림팀의 창단으로 해요. 영원한 발전을,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드림팀 축구팀 창단을 축하드리며 이 우리 축구협회가 이제 활성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3개의 동호회에서 이제 5개 동호회가 늘어났고 일단 뭐 숫자적으로는 많지만은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실을 이루어 나가서 서로 더 협조할 수 있는 동호회들이 되시고 또 하나는 축구협회로 뭉쳐서 갖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협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브라질 한인축구협회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축구협회의 염원이었던 이제 5구단이 오늘 창단을 합니다. 이 드림팀이 창단을 함으로써 이제 축구의 활성화에 또 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양명 회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선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림팀 선수와 임원들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브라질 한인회의 명문 구단으로 발전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드림팀의 창단을 축하드리고 우리 축구 동호회가 더 많은 팀들이 나와서
더욱 저희가 많이 그 단 팀끼리 시합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동호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정말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른 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창단됐지만은 더 많은 선수들을 더 모집해가지고 앞으로 옛날 같은 축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충무로서도 아낌없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구 동호회로서 정말 그 자랑스러운 지금 그 테니스나 골프가 유행하지만은 우리 그 축구는 정말 그 좋은 그 운동으로서 앞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더 많은 팀이 또 창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여간 그 드림팀의 오늘 그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 창단된 드림팀이 앞으로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창단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참 축하드릴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창단하는 일 특히 모든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건강하고 잘 모임을 이끌어 나간 그 회장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심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림팀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충무팀은 그 드림팀 회원들한테 언제고 저희 구장 방문해 주시면 저희도 환영하고 또 드림팀 그 구장으로 언제든 초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많은 교류가 있고 서로 실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우정도 많이 쌓고 그런 좋은 팀 간의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성춘입니다. 충무팀에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서 드림팀의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충무팀에 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아주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팀이 올 팀이 와서 저기 창단팀에 축하로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한 10명이 왔지만은 앞으로 나머지 사람도 다 와서 우리 브라질의 축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또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백호팀을 이끌고 있는 황명문 회장입니다. 아, 저기 얼마 전에 또 축구협회 회장님이 취임하셨고 또 이 동호회 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이 동호회가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 현재 존재 있는 이 선수들보다도 공을 사랑하고 차지 않는 분들을 영역을 많이 해서 팀이 더 많이 생기면은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드림팀 축구 동호회가 창단식을 우리 백호팀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체로 축구팀 부회장 이기량입니다. 드림팀 축구팀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봉해치로 축구팀 총무 이승현입니다. 오늘 드림팀 창단식이 있는데 지금 봉해치로 팀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하나가 더 창단이 됐는데 오늘 창단이 됨으로써 축구에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림팀의 축구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팀이 여기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팀 대표에서 제가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부디 저희 드림팀으로 지금 혼날 생각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 맨 끝에서 우리 전장호 감독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이 여기 저 강신관 부회장님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저 김양현 회장님 저는 충무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힘을 질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제도권 킬러.